하는 줄 몰랐잖아. 맞아. 뭐라고 그랬어. 하지 아예. 자, 일단 들어가지. 안녕하세요, 버드팀입니다. JYT. 안녕하세요, 형님들, 한자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뭐죠? 말해도 되나요? 아, 왜? 먼저 말하세요. 네, 왜 모든 유튜버들이 현대차를 까는 이유? 이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아, 요즘 유튜버 보면 진짜 막 가관도 아니에요. 너무 막 스포를 많이 하시나, 스포래. 너무 많이 까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또 토대로 해가지고 또 전부 다 해. 근데 반대로 또 현대를 또 빨면은 또 그거 갖고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우리 허심탄하게. 허심탄하게. 우리도 이제 뭐, 우리는 뭐 이럴 게 없잖아. 아, 그쵸, 그쵸. 지금 다 잃었어요, 저도. 맞아, 우리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참고로 뭐 나는 이제 현대차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이라서. 저도 신차 못 받아요, 저기. 자, 유튜버들이 왜 현대차를 깔까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G80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문제점을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 서비스 실태, 예, 태도, 그거 고객한테 응대하는 거,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야, 남들은 막 진짜 엄청나게 까는데 너는 뭐야 두리뭉실하게. 이거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제가 돈 주고 사서 그쵸, 그쵸. 그 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분명히 있어. 그거 알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문제가 있는 거를 정확히 센터에 가서 이게 문제가 정확히 어떤 뭐 크래시 패드가 문제다, 뭐 터빙이 문제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내가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결론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센터를 가면은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정확하게 막 얘기를 못 해주고, 아무래도 이게 문제인가? 그래 보니까 이거 한번 교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 형이 뻥태기, 아니, 잠시만요. 뻥태기 형이 G80을 샀을 때, 뭐, 단순히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아, 유튜브 각 뽑으려고,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이 형이 이 차를 사고, 차가 좋으면은 정말 계속 소유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550D도 내놨고 이런데, 댓글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아, 이 새끼, 또. 뭐 이 새끼? 뻥튀기, 쟤 또 각 뽑으려고 차 샀네, 뭐 유튜브 각 뽑으려고 했네, 돈에 미쳤네, 막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 많아. 유튜브 촬영도 하려고 산 건 맞아요. 근데 차가 좋으면은 네. 계속 가지려고 그쵸, 그쵸. 했잖아요. 예, 네,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일단은 하여튼 차를 팔았죠. 그쵸, 팔았죠. 네, 차를 지금 팔았는데 지금 아직 차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일단은 그 유튜버들이 현대차를 계속 까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현대차가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되게 좋아. 그렇죠. 조회수 유튜브 각? 유튜브 각. 그렇지. 유튜브 각 뽑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를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확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G80에 대해서 GV80에 대해서 그 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10대가 팔리면 9명이 불량이 나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리콜을 받고 싶어. 아니면 이 문제점을 이제 그거는 이제 개개인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 거라 하면은 센터에 가면 다 조치를 취해 주긴 하거든요. 그렇죠. 얘 문제 없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지는 않잖아요. 모든 영상에 보면 뭐 제보하는 영상도 있고, 솔직히 뭐 여러 영상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제보. 예. 이제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유튜버한테 제보를 해서 거의 영상을 이제 올려서 그렇게 촬영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제보를 받는 것도 한 명한테 제보를 받을 때 그 동일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명한테 제보를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한두 명.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제가 항상 보면서 BMW의 고질병을 제가 한번 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까죠. 네, 한번 깠죠. 까고 까였죠. 네, 까고 까였죠. 그렇죠, 까고 까였죠. 그 BMW의 바로 고질병이 뭐였냐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공조기가 액정 타입이 있잖아요. 네네네. 터치 방식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액정 타입이 중간에 금이 갈라져요. 가만히 있는데? 네, 액정 안에 안쪽이 갈라져요. 이렇게. 그게 10대 중에 9대는 다 그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쵸. 근데 이거 또한 보증이 끝나면요 내 돈 주고 갈아야 돼. 그게 100얼마야. 되게 비싸네. 네. 쪽방 거 하나가?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물론 내 차 갖다 한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이제 따라 운영하고 있는 BMW 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G-Family? 네, G-Family. G-Family에 가보시면은 공조기 액정 깨짐 현상만 쳐도 몇 수십 건이 나와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동일 증상의 문제가 있어야지만 이게 같이 옹호를 해서 같이 뭐라도 하면은 분명히 피드백은 올 거란 말이죠. 오죠. 네, 그게 조금 아쉽다. 좀 아쉽고. 포르쉐 박스터 타시면서 솔직히 불량 없었어요? 없었어요, 불량. 포르쉐는 완벽합니다. 외계인이 만든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BMW처럼 뭐 액정 금가 그런 거 아니, 없습니다. 포르쉐 돈 받았어요? 돈 주겠어요, 저한테? 아니, 근데 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주위에 친한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우파나 뭐 여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제조사에서 돈을 받고, 제가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제조사에서 돈을 받고 만약에 리뷰를 찍으면 그 차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를 못해요. 맞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대신에 조금 이제 뒤로 이렇게 그쵸. 얘기는 하되 네. 마지막 포장은 좋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점을 약간 장점화식으로 부각을 시켜서 말을 하죠. 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차 출시 발표에 초청을 받아서 가잖아요. 맞아요.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 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자들이 그걸 나중에 올린 영상을 다 봐요. 이 사람 뭔데까? 야, 초대하지 마.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또 자기네 또 신생 유튜버니까 난 초청 받아야 돼. 나 초청 받아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잖아. 해줘. 남들은 막 신혼차 받아가지고 리뷰하는데 맞아. 나는 리뷰도 못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청을 못 받아도 뭐 렌터카라든가 또 이제 주위의 지인분들이라든가 또 구매하시는 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차를 빌려줘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백마탄 TV도 마찬가지로 포르쉐 솔직히 유튜브 찍으려고 또 처음에 원래 차를 산 거잖아요? 그쵸. 프리하게. 그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리뷰를 하고 전부 저희 그 누구나 다 일반인들도 전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가 이제 점점 막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접하고 이런다 보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이걸 보면은 아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약간 광고도 아니다 이런 걸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차를 받아갖고 리뷰를 하고 이럴 때 돈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 리뷰하는 리뷰 자동차 리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갖고서 차를 리뷰한다고 하면은 현대 그만큼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영상에 여러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게 뭐냐면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내가 만약에 이 G80에 대해서 제조사 돈을 받았어. 돈을 받았어. 만약에 돈을 받아서 내가 리뷰를 찍어. 그러면 거의 원래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떳떳이 그냥 이 차에 대해서 장점만 살리면 돼.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체크가 안 돼 있다 하면은 그냥 단점, 장점 모든 걸 다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점도 제가 이 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제 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차는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쵸. 누군가가 제보를 해주지 않은 이상은 남의 차는 그 차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제 영상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영상을 올렸지만은 실질적인 G80 오너분들이 제 리플에다가 남겨요. 저는 문제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한 게 뭐냐면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봐봐요. 레인지로 뭐 잘 타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 이건 팩트. 맞잖아요. 이건 팩트. 레인지로 뭐 그렇게 문제 많다, 서비스 개판이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 잘 타고 다니고 서비스 잘 받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재구매가 또 이루어지죠.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또 차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보세요. 제네시스 G80과 GV80 그렇게 불량 많다, 뭐 한다 하더라도 잘 팔리죠. 살 사람 다 사요. 그치. 그게 뭐야. 그러니까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제조사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그건 있죠. 구독자를 대변을 해서 자기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제조사와 1대1로 일반인이 싸운다는 거는 진짜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서 유튜버가 도와줘서 어쨌든 공론화를 시켜서 좀 이렇게
팩트 있게 좀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칭찬해 줄 만한 일이긴 한데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예, 저도 자동차 유튜버고 백마탄 TV도 자동차 유튜버니까 아마 알 거예요. 제보가 들어오면요 전부 다 방송하진 않아요. 그치. 예, 뭔지 아시죠? 그 제보가 만약에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그 제보 한 건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리서치 조사까지 막 전부 다 통해요. 서치를 엄청 많이 해요. 예. 이게 왜 문제가 된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정확하게 말을 해야 그래야지 나중에 예, 그분은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도움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공론화를 시켜서 예, 어떻게든 제조사에서 피드백이 올 수 있게끔 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일비재 합니다. 수입차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수입차도 그래요. BMW도 특히. 예? 어?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어느 예. 업체, 어느 브랜드도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벤츠 개인적으로 C클래스 신형 하나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 벤츠 C클래스 신형이 처음에 엔진 쪽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센터에서. 벤츠 센터에서. 네, 어드바이저가. 네, 어드바이저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제가 그때 당시에 핸드폰 카메라를 찍고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얘기 듣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그냥 걔는 찍고 있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저 죄송한데 핸드폰을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이게 뭐 잘못됐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촬영 아니에요. 보세요. 네. 촬영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시죠? 저 유튜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론화 시키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AS 해드리고 뭐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수입차가 문제가 뭐냐면은 수입차도 서비스가 뭐 못 갔다, 안 좋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맞아. 네. 센터에 일하는 직원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저희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 사람도 차를 자회사 차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차를 사서 AS를 다른 회사 거 차를 사가지고 AS를 받으러 갈 때 그 사람도 만약에 AS가 안 되면 진상 부리겠죠. 저 하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을요 같이 진짜 땀 흘려가지고 같이 돈 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구슬려서 좀 해주세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윽박지르고 네, 신상 키는 네, 게 그렇죠. 아니라 좀 이제 좀 네. 구슬려가지고서는 좀 네. 이제 뭐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게 비터비터 하나 갖다 주거나. 아 최고죠. 그러면은 이게 그 뭘 물론 뭐 이제 그 음료수 하나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서비스도가 틀려진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니네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많이 하시겠죠. 맞아요. 왜냐면 자동차 비용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라도 전달을 할 때 잘 전달을 하고 예, 너는 이게 왜 안 된다고 그래?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은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요. 그쵸,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 소비자가 아니 소비자니까 같이 화를 못 내겠지만 그잖아요. 예, 또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 부품 하나 들어가는 것도요 친하면은 해주고 안 친하면 안 해줘요. 아 진짜요? 응, 안 해줘요. 만약에 내가 뭐 분리에다가 핀 하나 풀어졌어요. 네. 핀 하나 꼽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냥 그 풀어진 핀 그냥 그대로 꼽아. 아... 이거는 내가 어느 차종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BMW지 뭐. BM 아니야. 일본 차야. 어? 아, 그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뭐 백마탄 TV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현대차에서 초청을 받지는 못해요. 전 받아요. 아 받아요? 네. 가끔. 아 그래요? 저는 받지는 못해요. 아 진짜? 예, 받지는 못하는데 왜냐면 저는 제네시스에서 고소 받았으니까. 그잖아요. 기아차에서 한번 고소 들어오고 제네시스에서 고소 들어오고. 현대 예. 남았네. 가시죠. 아이씨. 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고소가 아무리 들어와도 일단 제품이지 않습니까? 제품이에요. 그잖아요.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삼성 이거 갤럭시 폴드 있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 AS를 받으러 갔어요. 네. 네. AS를 받으러 갔거든요. 갔어. 차하고 완전 틀려. 어떤데요? 틀려요. 그냥 태도 자체가 틀려. 좋다는 거야 나쁘다. 그러니까 자동차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쳐 있어. 네. 쩌들어 있고 지쳐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고 손이 되게 거칠다고 표현을 해요. 그 거칠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거칠어요. 성격도 거칠고 거칠어져요. 어쩔 수 없죠. 진짜 여러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 모르겠어요. 또 이제 반박 영상에 반박도 올라올지 몰라요. 일부러 올라올 거예요. 야 핸드폰도 똑같더라 막 그런 사람 많을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핸드폰의 서비스 태도 자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형 얼굴 보고서는 그런 거 아니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아이폰 쓸 때 센터에 갔었거든. 그냥 한 말도 안 해. 안 말도 안 하고 그냥 리퍼 해드릴게요. 뭐가 문제입니다라고 설명 안 해줘. 그냥 리퍼 해줄게. 그냥 리퍼 해드릴게요. 근데 얘네는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았어. 하나하나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G80 제 거 갔다가 제가 블루헨즈 한번 가봤잖아요. 동네 그냥 가까운데 갔을 때도 블루헨즈도 서비스 태도가 완전 틀려요. 사업소랑은 틀려요. 그거는 확실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블루헨즈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사업소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태도가 틀립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서비스 직원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물론 좋아지긴 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예, 네. 근데 좀 이렇게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현재 여러 유튜버 분들이 그 쌍용차, 뭐 일본차, 뭐 웬만한 차들, 뭐 프랑스차 그런 거 보면은 안 까잖아요. 안 해요. 아예 뭐 그런도 없어. 근데 오직 온리 현대 기아, 그죠?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팔리고 그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저희도 정치 유튜버지만 현대 기아를 방송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에 조회수가 좀 높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맞아, 그런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고 그죠. 찾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면 얘기가 또 틀리고 이 영상 보면 또 얘기가 틀려. 예. 네, 그게 아마 조금 혼란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유튜버 분들도 파헤쳐가지고 좀 공론화를 시켜도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꼼꼼하게 네, 알아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희도 좋은 방송, 여러 뭐 신차, 좋은 컨텐츠, 네, 많은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 네, 다양한 컨텐츠. 하지만 자동차란 컨텐츠가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죠. 자동차라는 네. 큰 네. 그런 제품이니까 차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캠핑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못 하는데 일단 저희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네? 돈 받아요.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 여기 없지.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백마타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아니, 안 해. 아! 너 따라한 건데? 들어가세요, 형님들. 아! 그리고. 띵! 아, 떼구나. 떼! 끝!